소용없다고요. 괜히 미친 개 건드려봤자 확 물린다고. 아이고, 맞아. 그냥 무슨 개싸움하듯이 이렇게 그냥 확 붙더구만. 근데 왜들 싸웠대요? 아이고, 사내 놈들 뭐 싸우는 이유가 뭐 있겠어. 그냥 허세 싸움이지. 아이고, 사내 놈들은 그냥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다니까. 싸울 때 옆에서 구경도 좀 해줘야 싸울 맛이 난다는데. 왜? 싸움 구경하고 싶은겨? 에? 뭐꼭 그렇다기보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재밌는 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요. 밖은 남자들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동네 창피해서. 남의 말 사흘이야. 신경 쓸거 없어. 형님이야말로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요,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동서, 이거 맛좀 볼래? 이렇게 맛있는 된장을 반품시키다니. 서방님 속이 상할 만도 하다. 1급 스물에 3년 묵은 간수에 우리 콩에 숨 쉬는 온기에 3년 이상 오래 묵혀서 이렇게 맛있는 된장을 만드는 건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서방님 화가 났던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판로를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안 받아주시고. 안 알아준다는 거,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 그거 참 서글프고 화나는 일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한테나 막 화내고 전 싫어요, 그런 거. 난 오히려 서방님 나한테 화내지 않은 거 서운하던데. 네? 사람이란 게 원래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라잖아. 서방님이 나한테 화를 안 내는 거 보니까 내가 그만큼 편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돼서 섭섭하던데. 아, 그렇다면 대식 오빠나 저는 그만큼 편안한 존재란 말씀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만만한 거고요. 해석은 자기 유리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 오래 묵은 된장이 맛있어. 그 맛있죠? 아유, 덥다. 형님, 좋았어요. 그래. 형님, 열무김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다니 나도 좋네. 근데 뭘 이렇게 열심히 싸고 계세요? 만만한 사람한테 된장 맛좀 보여주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래 묵어 맛있는 된장이라도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얼른 건져내려고요. 바로 이 명품 된장으로야. 죄송해요. 요새 자꾸 속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다 말아요. 형님, 저 다녀올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동서 마음이 이쁘네. 제발 더는 큰 싸움으로 안 번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죠. 그래, 갔다 와. 네. 동서, 어디 가는 거예요? 에? 야, 애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인마. 내가 이 정도면 그 자식은 아마 더 많이 다쳤을 끼우. 아이고, 야, 부럽다. 싸울 기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자식이요? 그 물살이요. 겉보기만 멀쩡하지. 학교 다닐 때도 내가 힘은 더 셌다니까. 너걔 쫄다고 했다며. 뭔 소리요. 허구헌날 나이트클럽 다니면서 말썽 피우고 사고 쳐서 연곤이 성이 하도 걱정을 하길래 말리느라고 따라댕겼지. 그래? 그 엄한 종갓집에 그 돌연변이 났네? 그 자식 그거 나였으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을 끼요. 에이, 자식이 여학생들 앞에만 가면 나를 지 발가락새 때만큼도 취급 안 했다니까요. 시방도 그 생각만 하면은 아니 부해가 끓어오른다니까요. 하여간에
어떤 여자든지 간에 지한테만 아는 척을 해야 할 테니까. 그래, 얼굴 반반하니 사고캐나 쳤겠지라. 아유, 여자 사고만 친 줄 알아요? 돈 사고도 엄청 쳤지. 아이고, 그 요새도 정리 몰래 돈 모으자니요. 그, 또 비자금 모아갖고 뭔 사고를 칠런지. 무슨 돈? 무슨 비자금을 모은다는 거야? 그게... 뭐하냐? 그대로 스탑. 내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의 정체가 뭘까? 네가 그걸 어떻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줘, 그거 쓸데있어서 모으는 거야. 어련하시려고. 도대체 또 무슨 사고 치려고? 나 몰래 모아서 또 무슨 사고 치려고 그러는데? 아이, 당신 알 거 없어. 왜? 첫사랑이라도 만나냐? 하루 종일 동네 창피하게 하더니 온종일 사람 먹칠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무슨 사고 치려고 그래? 아이, 당신은 내가 뭐만 하면 다 사고 치려는 거로만 보이냐? 아, 그렇잖아. 하루 연장 대식오빠한테 그 난리 쳐가지고 이 짓 하더니 또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데? 또 무슨 짓 하려고 몰래 돈 모으는데? 바람이라도 났어? 아, 어디가? 아, 이거 도장 어딨어? 아, 진짜. 나 좀 잠깐 보자. 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요즘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나 원래 그런 놈 아니오. 그냥 말씀드리죠 왜요? 아, 너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아야, 됐어. 남편을 그렇게밖에 모르는 여자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 아, 재유 씨한테 뭐 해주려고 했던 거야? 아니에요, 됐어요. 결혼기념물로 선물하려고 모으신 거래요. 정수야, 아이,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걸. 됐다니까요. 지복 지가가 덧차는데요 뭐. 이거 분명 대식이 자식이 꼰질렀을 거야. 아, 왜요? 엄마 대식은 자꾸 또 그려. 그 자식이 원래 이르기 대장이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내가 무슨 일만 하면 형한테 엄마한테 바로 꼰질러서 그냥 엄청 혼나게 만들고. 그러들 말고 대식이한테도 사과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아이고, 잘못해야 사과하나? 친구끼리 잘하고 잘못하고 어딨어? 난 못해요. 그 자식은 친구도 아니라니까요. 저, 작은아버지, 대식 삼촌 검정고시 1차 떨어졌어요. 곧 재시험 있는데 되게 불안한가 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곤두섰을 거예요. 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께서 준비하세요. 예? 아, 시험이 또 있어? 예, 곧 있어요. 아, 자식까지 시험 뭐하러 친다 그래가지고.